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여당에서는 책임을 주무부처에만 돌리고 나섰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도 권고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60시간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소통 탓을 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며 장관의 실책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정책 조율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주무부처에만 돌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장관 사태로 마무리됐던 만 5세 입학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